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시원하게 4만 1000달러까지 뚫어주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만 8000달러 위로 올라선 뒤에 가속도를 붙이더니 지금은 4만 2000달러 도전에 나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4만 2000달러만 안정적으로 지지받으면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지금 아주 의미 있는 순간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저항선으로는 4만 5000달러가 지목됐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 원인을 생각해보면 꽤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아마존발 어닝 서프라이즈 순풍을 타고 함께 반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그렇다 쳐도 1월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압박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전 상승을 보여주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호재는 올라타고 악재는 뛰어넘고 여러모로 의미 있는 추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디지털 위안화 CBDC를 공식 글로벌 데뷔를 시켰습니다. 하필 개막식과 맞물려서 중국 코인들이 들썩거렸고 시장 전체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기도 한데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걸 견제하는 목소리들 나오기 시작했고 비판적인 보도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MIT 공대가 보스턴 연방준비은행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CBDC의 장점을 강조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CBDC를 둘러싼 추세적 분위기도 확실히 반전을 이룬 그런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흐름을 보나 장기적인 산업 트렌드를 보나 여러모로 의미 있는 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3만 7천달러 선에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순식간에 4만 1000달러까지 올라서는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4만 2000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뚫기 위한 도전에 나선 상태인데 일단 여기를 넘어서면 하락 추세가 끝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반등세와 맞물려서 공포 탐욕지수도 하루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공포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이뤄내면서 투자 심리 역시 조금은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2% 중반을 오르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2주 만에 처음으로 심리적인 저항선인 4만 달러를 돌파했다. 기술 지표는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과매도 수준에 도달한 뒤에 상승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세력이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4만 달러 이상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 몇 달 동안 짧은 랠리는 저항선 아래로 제한됐는데 이건 매도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은 일간 RSI가 과매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 다음 저항 수준은 4만 5천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회복 단계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주말 동안 3만 7천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월간 차트에서 부정적인 모멘텀 신호가 확인된다면 큰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기술적 확인을 위해서는 주요 저항선 위에서 최소 이틀 연속 종가 마감을 하거나 주봉 마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쉬 우페드 히에는 비트코인은 36,155달러에서 반등했고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8,974달러와 39,600달러 사이의 오버헤드 저항 영역 위로 밀어올렸다. 가격이 39,600달러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 매수세가 붙어서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43,02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황소는 추세 가능한 변화를 알리기 위해서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수준에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랠리에서 매도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36,511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 1월 24일의 저점이었던 32,917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는 상당한 거래량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잠재적인 추세 반전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에서 하방 추세선을 뚫고 상승한 차트를 함께 공유했는데 이 부분을 화살표로 표기하면서 Hello Sexy 이렇게 표현해서 웃음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라크 데이비스는 특히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가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투명하게 정리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태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원천 징수를 철회하고 인도가 크립토 관련법을 만들어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 또 인도네시아가 공식적으로 277개 코인을 인정하고 러시아가 규제 로드맵을 제시한 것도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각국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펜은 비트코인의 포모가 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돌파하자 사람들이 3만 3천 달러에서 비트코인을 사지 않다가 4만 달러가 되자 사려고 한다. 이건 포모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뜨끔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투자시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수익을 볼 때 나만 소외됐다라고 느끼는 그런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남들이 수익 보는 게 억울해서 뒤늦게 조바심에 올라타는 상황인데 이게 상당히 바보 같은 투자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극복 대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번 반등세는 일단 아마존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의 영향이 비트코인 시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의 어닝 쇼크가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직후에 아마존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확인되면서 안드로메다로 갈 뻔했던 투자 심리가 다소 진정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지점은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 압박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도 암호화폐 시장도 반등세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흔드는 단계는 지나갔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너스톤 웰스의 클리프 호지 수석 투자 책임자는 고용지표는 전체적으로 기대를 뛰어넘었다. 임금 상승률도 뜨거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오미크론 확산 속도에도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명백히 경제에 우호적이지만 공격적으로 매파적인 연준의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장에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지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반전을 확인한 건데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기능성을 조금씩 확인하고 있는 건지 이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그동안 벼르고 별렀던 디지털 위안화 CBDC를 전 세계에 짜잔 하고 대비시켰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꼴뵈기 싫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경고성 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확실히 통화 패권이라는 이슈가 예민한 이슈이긴 한 것 같습니다. 먼저 페투미 상원 의원은 국무부 장관과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 채택 확대에 올림픽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국가 간 결제 표준으로 자리 잡아서 미국의 이익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리더로서 디지털 통화와 같은 새로운 혁신을 지원하는 것은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의 전략적 경쟁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톰 앤머 하원 의원의 경우에도 중국을 방문하는 선수단을 비롯한 미국인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달러 CBDC 발행도 결국에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자주 들기도 합니다. 미국 MIT와 보스턴 연은이 CBDC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단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CBDC가 현금이나 은행 계좌보다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호평을 내렸습니다. 이번 연구는 프로젝트 해밀턴으로 불리는데 연구진들은 CBDC가 암호화된 결제를 지원할 수 있고 소매용 CBDC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현금이나 은행 계좌보다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CBDC가 초당 170만 건의 거래 처리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거래는 2초 안에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용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달러 CBDC 도입과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이나 계획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모두 디지털 달러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밝힌 상태이고, 연준은 지난 1월 발표한 CBDC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CBDC의 장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탑2인 미국과 중국이 디지털 CBDC를 놓고 상당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앞으로 더 본격화될 블록체인 디지털 시대의 화폐 패권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 상황입니다. 리플 XRP 역시 0.66달러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가 0.54달러에서 0.65달러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0.65달러 위로 올라서면 황소 세력이 축적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0.76달러로 상승할 수 있고 여기서 곰 세력의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여기를 돌파하고 종가 마감을 하면 추세 변화의 첫 번째 시그널이 될 것이다. 반대로 0.65달러 아래로 하락하면 가격 제한 조치는 며칠 더 계속될 수 있다. 하락세가 다시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XRP를 0.54달러로 끌어내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0.5달러에서 지지선 리테스트를 벌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FX 스트릿의 경우에는 XRP가 강세 돌파가 임박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직 구간을 0.65달러, 손절 구간은 0.61달러, 수익 목표 지점을 0.8달러로 제시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는 0.64달러에서 발전할 수 있는 트리플 탑 패턴 위로 돌파하는 상황을 전제로 깔았습니다. 다만 0.57달러 아래로 하락하면 이런 강세 전망은 무효화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처럼 시장 전반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XRP 역시 기존의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1달러 위로 다시 사뿐히 올라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